바로 오늘 새벽 디아블로 4 피조물의 시즌 패치노트가 올라왔는데요. 내용이 워낙 많으니 최대한 중요한 부분을 짚어서 빠르게 요약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피조물의 시즌은 졸튼쿨레와 관련된 단편 스토리가 진행되는 시즌이에요. 졸튼쿨레가 만든 청지기 피조물을 동료로 삼아 강화시키면서 빌드를 견고히 할 수 있고 추후 업데이트로 시련의 터와 순위표까지 업데이트되는 시즌이기도 하죠. 시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을 통해서 참고해보시고요. 이제부터는 밸런스 패치 내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지난 시즌 가장 사기 아이템이었던 셀리그의 녹은 심장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능력치가 상향을 받은 대신 피해를 받을 때 생명력 대신 자원이 소모되던 능력이 받은 피해의 75%가 자원 소모로 대신하는 능력으로 큰 너프를 받았습니다. 자원 회복만 충분하다면 75% 피해 감소 같은 옵션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한 아이템은 맞지만 예전처럼 무적이 되는 건 방지한 것 같아요. 별 없는 하늘의 반지는 자원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우버 고유 아이템이었는데요. 큰 인기는 없는 아이템이었죠. 하지만 이제 자원 소모 감소뿐 아니라 고변산 피해 증가 40%까지 얻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빌드에 반지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 아이템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직업별 아이템은 직업 변경 사항과 함께 소개하고 공용 아이템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고유 아이템인 고통탐식자의 팔목 장갑은 기본 기술로 큰 피해를 입히는 고유 장갑입니다. 옵션을 잘 읽어보면 기본 기술과 다른 기술을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 스킬이라 활용도가 있는 빌드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적응의 위상입니다. 자원량에 따라 기본 기술로 자원을 생성하고 자원이 높은 경우에는 기본 기술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위상이에요. 피해량이 매우 높고 자원 회복량도 높아서 적어도 초반부에 획득할 수 있다면 정말 큰 효율을 보여줄 것 같아요. 다음은 거한의 위상입니다. 방어도를 얻는 대신 피하기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위상인데 피하기의 활용도가 워낙 높고 기존의 불복의 위상도 있어서 큰 활용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다음은 제압 관련 패치 내용입니다. 기본 생명력과 추가 생명력으로 인한 피해 증가량이 1%당 2%에서 1%로 큰 너프를 받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매우 큰 너프이긴 하지만 고변산 기재들이 너프를 받은 건 아니고 이 부분 이외에도 제압 피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는 많기 때문에 적당한 너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시즌2에서는 제압 야만용사가 너무 심하게 강력하긴 했으니까요. 특히 기존 야만용사 제압 빌드에서는 광폭화 피해와 같은 고변산 소스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압 빌드가 메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야만용사는 고유 아이템 한 가지와 위상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먼저 분쇄의 지속시간이 증가하고 난투기술로 이중첩에 분쇄 출혈을 부여하는 고유 반지입니다. 갈라진 땅의 위상은 지각변동으로 확정 제압을 얻는 아이템이에요. 25초에 한번 확정 제압을 얻고 피해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정예를 공격하면 쿨타임이 4초씩 감소하기 때문에 몸몰이 사냥에서 연속해서 제압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몹들을 모아서 사냥하는 악몽 던전이나 지뢰 도살장에서 특히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조의 망치 빌드를 뛰어넘는 빌드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기술에서는 도약과 돌진이 큰 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돌진의 피해량이 기존의 10배가 되면서 돌진 빌드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대신 돌진과 관련된 위상들이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나서 고점 면에서 엄청나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음은 대부분의 핵심 지속 효과가 버프를 받았습니다. 걸어다니는 무기고와 고비 뿔린 힘, 피를 뿜는 상처 모두 큰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거의 모든 빌드가 솟구치는 경로로 통일되던 지난 시즌을 생각해보면 일리있는 패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너프와 버프가 있었습니다. 작전사령관 문양이 외침 재사용 대기시간이 아닌 외침을 제외한 기술의 재사용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도록 변화되었고 울려퍼지는 분노의 위상은 외침 3개를 강요하는 대신 1개의 외침만 사용해도 넉넉한 분노를 생성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대체로 외침 3개를 고정하지 않고 제압의 사기적인 성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패치가 됐는데요. 실제로 외침을 덜 쓰게 될지는 열려봐야 알 것 같아요. 또 무한한 분노의 위상도 변경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분 버프에 쿨타임이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원문으로 보면 분노 중첩이 최대치에 도달한 뒤부터 5초간의 버프 지속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미리 무분 버프를 준비해놓고 때리는 게 안 되는 것 같고 사냥 중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다음은 드루이드입니다. 먼저 신규 아이템인 무명 고행자의 두르겐은 번개 폭풍의 크기가 커질 때마다 1회 추가로 타격하고 극대화로 적중시 번개가 2번 타격하고 20% 증가된 피해를 주는 아이템입니다. 투구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번개 폭풍 자체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초반에 얻을 수 있다면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네요. 메타 빌드로까지 영역을 확장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죠. 신규 위상인 치명적인 위상은 광견병을 강화하는 위상입니다.
전체적인 패치 내용은 야만용사만큼 큰 변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버프를 받았습니다. 우선 광견병과 찢어발기기, 대격변이 상향을 받았고 많은 지속효과와 비주류 영혼은총이 버프를 받았습니다. 가시은총과 최대 영력이 버프를 받았고 특히 새해 경로의 추가 극대화 피해가 하변산이 아닌 고변산으로 적용되게 변경되었습니다. 위상도 소폭의 버프와 너프가 있었는데 대체로 버프를 받았어요. 특히 흐릿한 야수의 위상은 100%의 중독 피해를 주던 방식에서 주변 적에게 40% 증가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이 눈에 띄네요. 신규 고유 아이템인 절단자의 판금 갑옷은 자신을 피해 창에 꽂힌 상태로 만들고 보강과 피해 구슬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산산조각난 영혼의 위상은 뼈 영혼을 강화하는데요. 뼈 영혼이 뼈 파편을 발사하면서 최대 5배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뼈 파편 자체의 기본 피해량이 8%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위상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되네요. 특히 뼈 영혼의 거리에 따라 피해 증가를 주던 불어나는 저주의 위상이 극대화 확률과 적중 적당 최대 정수를 올려주게 되면서 서브 스킬로의 활용도 가능하게 변경됐습니다. 뼈 영혼이 메타 빌드로 활용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다른 스킬들도 대체로 버프를 받았는데요. 시체 폭발과 마른 병, 절단, 뼈 영혼이 상향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아군이 뼈 감옥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변경되기도 했어요. 소환수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 하수인 유형당 15% 증가 피해를 주던 2교 우두머리 정복자 노드가 하수인이 보유한 추가 공격 속도마다 피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골렘의 추가 보너스가 25% 생명력에서 25% 피해로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파괴적인 위상이 큰 버프를 받으면서 골렘의 활용도가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이네요. 도적의 신규 고유 아이템인 야수내림 장화입니다. 궁극기 기술을 시전한 뒤 다음 핵심 기술을 강화하는 아이템이죠. 한 번에 기력을 소모하면서 소모한 만큼 큰 피해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는 기술을 쓸 때마다 기력을 회복하기도 하는 자원 아이템으로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위상입니다. 은신이 끝난 뒤 4초 동안 모든 원소 저항과 최대 저항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의의 적 처치 시 재사용 대기 시간까지 감소시켜주는 위상입니다. 악몽 던전이나 지뢰 도살장에서의 사용 효율이 정말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밸런스 면에서는 주입 기술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냉기 주입의 오한 수치가 증가하는 등 버프가 있었고 뒤섞은 독 주입이 행운 적중으로 2배의 지속 중독 피해를 부여하던 것에서 독 주입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지속 효과가 버프됐습니다. 특히 정밀도의 버프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 극대화 적중 시 정밀도를 얻어 피해를 증가시키던 정밀도 지속 효과가 명사수 기술 시전 시 1, 극대화 시 2중첩을 얻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6중첩에 도달하면 다음 명사수 핵심 또는 궁극기 기술이 반드시 극대화로 적중하며 50% 증가한 극대화 피해를 주는데 플레이어의 극대화 피해 증가 효과에 따라 추가 증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정밀도 패시브 하나만으로도 도적 활빌드의 활로가 열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꿰뚫는 사격 자체도 버프를 받았고 하늘사냥꾼과 수리뿔도 변경됐습니다. 하늘사냥꾼은 적에게 주는 첫 피해가 항상 극대화로 적중하고 정밀도 소모 시 극대화 피해를 30% 증가시키며 기력을 회복시키도록 변경됐습니다. 수리뿔은 꿰뚫는 사격으로 취약을 걸고 네 번째 시전마다 벽과 사물을 튕기며 40% 증가 피해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에 칼춤꾼의 위상까지 너프를 받으면서 활빌드의 메타화가 기대되는 시즌입니다. 원소술사의 신규 고유 아이템인 별똥별의 관은 운석낙하가 마나를 소모하는 대신 2회의 충전을 갖게 되고 최대 6초에 한 번씩 충전이 차게 됩니다. 또 대상 주변에 추가 운석을 3개 떨어뜨리게 되죠. 여기에 변경된 산산조각난 별의 공격 위상을 더해 큰 시너지가 예상이 됩니다. 기존 산산조각난 별의 공격 위상은 작은 운석을 떨어뜨리고 작은 피해를 주는 위상이었는데요. 피해량이 미미해서 큰 효율은 없던 위상이었죠. 이제 작은 운석의 피해가 플랫 피해가 아닌 기존 운석의 30%에 해당하는 피해를 줌으로써 유의미한 피해를 주게 됐는데요. 메타빌드로 떠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기술 면에서는 구상 번개의 공격 빈도 증가가 25%까지로 한정되면서 큰 너프를 받았고 눈보라와 번개창이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정복자와 위상 몇 가지가 상향을 받았는데 운석낙하만큼 임팩트 있는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원소술사는 구상 번개 너프와 운석낙하의 버프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글로벌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옥 물결이 5분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활성화되도록 변경되어 이제 듀리엘을 가기 위해 지옥 물결만 기다릴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또 악몽 던전 30단계 이상에서 클리어 보상으로 정제된 공포를 주기 때문에 지옥물결이나 악몽 던전 중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외에도 자잘한 버그 수정이나 편의성 개선이 있었습니다. 우선 WASD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키보드만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됐고, 광폭화와 같은 키워드 보너스에 관련 추가 피해량이 하변산인지 고변산인지 표시되도록 변경됐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게임 출시 때부터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라도 변경되어서 다행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변경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바르샨이나 지르 등 보스나 몬스터들이 떨구는 아이템 위력 변경이 눈에 띕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여전히 듀리엘에게서 925의 아이템을 구할 수 있다는 점과 90단계 이상 악몽 던전에서 항상 925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시즌2에서는 인장 레벨업이 끝나면 악몽 던전에 더 이상 가리우가 없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희귀 아이템을 보기 위해 고단 악몽 던전을 파밍할 만한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패치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이외에 세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 링크를 참고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시즌 패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